너무 맛있어. 손님이 여긴다 한국 분들이시지만 미국에 이제 살다 보면 흑인 분들도 계시고 멕시칸 분들 계세요. 서반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약간 이 유색 인종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멕시코 분들도 약간 까마잡잡하지? 흑인 분들도 까마잡잡하지? 흑인 분들을 그냥 흑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African American 이런 표현을 쓰셔야지 고급이에요. 앞으로 여기 미국 가실 분도 있는데 아프리카계의 미국,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아프리카계의 미국입니다. African American. Black 이런 말 쓰지 말고 African American 이렇게 써야지 지식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양이 있고. 근데 주님이 천국에서 그러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뉴욕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왜 한국 사람들은 멕시칸 사람들, 서반화하는 사람들하고 라틴계 사람들하고 흑인들을 왜 무시하냐? 왜 차별하냐? 되게 싫어하세요. 그럼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흑인들이라고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그거 여러분들 차별했으면 다 회개해야 돼. 흑인들 막 욕하고 속으로 비판했잖아? 다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 우린 다 그냥 흙이야, 흙. 티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사는 그런 작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을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시켰잖아요. 두 번이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죠? 깜짝 놀라는 거지. 미국의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이 노예였는데 흑인들이 그죠?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비판했잖아? 아유 저 흑인들 노 다 회개해야 돼. 저는 지금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봐요. 가치관을 봐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걸 봐요. 하나님은. 뭐 내 큰일을 해가지고 주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교회를 키워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많아요. No. 그거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성령님이 하신 거지. 뭐 인본주의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게 보시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깡촌에 있는 사람들 골랐죠? 갈릴리의 그 어부들. 교육도 별로 안 받은 거잖아. 뭐 물고기 고기 잡는 사람들. 물론 베드로는 CEO지 CEO. 배 하나 있으시니까. 대장. 요즘으로 치면 사장이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크리스천이? 오죽하면 제가 이번에 서울역 광장에서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11월 13일 집회했을 때 그랬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크리스찬을 용서하소서! 기독교를 용서하소서! 캐톨릭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땅굴 막읍시다. 안 막으면 적화 통일됩니다. 그랬죠? 우리가 회개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했고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인육으로 먹고 있고 어떤 전도사님이 어디 내가 집회 갔는데 얘기해 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거 기다린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노인네가 돌아가시잖아? 와서 이 살을 떠간대. 그리고 어떤 분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랐을 텐데 드실 게 뭐가 있,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래도 떠간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까지 냅뒀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국에서 삐까뻔져 하더만 건물들이. 그치? 이뻐졌잖아 한국이 굉장히. 이쁘면 뭐해? 속이 텅 비었는데.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있다면 북한의 그 어르신들이 죽었을 때 살 떠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일은 있었다며 돈을 많이 북한에 줬더니 뭐 쌀도 군량미로 다 축적해놓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뭐 옥수수 가루랑 설탕 가루를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야 밑에 시민들이 드신다고. 안 그러면 다 위에서 군량미를 뺏어간다고. 물론 많이 도와줘서도 그 정부에서 뭐 잘못한 게 있겠지, 북한에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냐 이거야.